있어. 네, 연예계 최장의 최고의 얼짱남매 고은아 그리고 미르 소개합니다. 이분에게 미르. 대단한 커플들이 총 출동해 주셨습니다. 먼저! 대본을 막. 정말 연예계 최강 비주얼 남매 아, 커플로 부러워. 불리는 아, 분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고은아 미래! 아니 진짜 야, 야. 누가 봐도 남매지 않으세요? 국어빵이에요. 닮았어요? 너무 닮았어요. 너무 똑같아요. 무슨 데칼코마니 같아요 약간. 두 분 계속 나가면 다 닮았다는 얘기 너무 많이 들으시죠?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미치겠어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 저, 제가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면 남자를 닮았다고 하니까. 사실 두 분 너무 좋으시죠? 네, 아, 예, 좋아요. 네. 굉장히, 굉장히 너무 어색해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는 게. 아니, 왜냐면, 네. 웃긴 게 한 예능 프로 나가서, 네. 천둥이의 누나가 산드라 씨잖아요. 네. 멤버들한테 네. 누나를 남자친구로 네. 소개시켜 줄 수 있겠냐? 그랬더니, 천둥이는 안 된다고. 자기는 절대 안 된다고. 근데 예능 그 반대로, 네. 아무나 좋다고 제발 데려가 달라고.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오늘 한번 제 옆에서도 과연 그럴 수 있을지 한번 보려고. 아니 저는 어렸을 때 예. 작은 누나가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었어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가 예. 어렸을 때 저한테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예. 세계 헤비급 챔피언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아, 예, 그렇죠. 제 누나가 싸우는 거 보고 아 우리 누나가 헤비급 챔피언이었어. 아니 무슨 소리야? 아, 싸운 적 없어요. 이 자세한 내용은 좀 이따가 네. 본 대화 때 해드릴게요. 예. 본 대화? 본 토크 때 해드리겠습니다. 본 토크. 아니 근데 약간 진짜 누나가 나오니까 약간 뭐랄까요 쑥스러워하고 이런 게 이특 씨는 알 거예요. 그렇죠?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그때 누나 나왔을 때 한마디도 안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 두 분의 사이는 네. 굉장히 특별하고 지금 좋은 거예요. 아, 네. 네. 사진을 좀 준비한 게 있어요. 사진을요? 누구야? 아, 정확히 보시면은 두 분 다 고은아 씨잖아요. 고은아 씨 모습에 네. 한 분은 고은아 씨고 한 분은 미르 씨입니다. 에 거짓말 하지 마라. 뭐가 똑같은 거예요? 똑같잖아요. 두 분 다 미르 씨 아니에요? 아니, 한 분이 두 분 다 고은아 씨 왜 미르 씨? 두 분 다 미르 씨 아니에요 누구야? 아니 이게 똑같네요. 저도 지금 전혀 없이 그냥, 아니, 그냥 누가 우리 미르 같아요? 진짜 남자친구 이쪽이 수염이 있어요. 이쪽이 수염이 있어요. 이게 이제 남자친구. 맞아요? 아니 보통 근데 얼굴로서 분간하는데 수염으로 나왔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야, 이게 얼마나 닮았으면. 아, 섬세하다. 근데 저도 솔직히 이걸 인터넷에서 딱 처음 봤을 때 저도 구별 안 갔었어, 딱 보고. 저희 엄마도 구별 못 갔어요. 어머니께서요? 어머니께서도. 엄마가 구별 못 하면 말 다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제 변신장을 나가면서 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솔로가 제발 누나가 입 트이기 전에 제발 강심장이 끝났으면 좋겠다. 아니 왜요? 입이 트여야 좋은 건데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게 너 많이 그, 준비하구나. 여기서 생각을 하면 여기서 걸러서 여기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로 바로 나와요. 이게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네. 여기서 그냥 바로 오늘 제발 빨리 끝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할 말이 많으신가 보네요. 아니 재밌어. 아니 미르 씨는 이제 실제 고은아 씨의 성격을 알는 거잖아요. 아, 너무 그러면 잘하죠. 고은아 씨가 입이 터졌다. 네. 그럼 어떤 사태가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그러기 전에 갈 거예요. 자 이어서 이분 아니 신동 씨는 그러면 지목 아니 저는 지목이 아니라 그냥 입은 거 안 한다. 너무 닮았어. 어? 예. 소녀가 뭐야? 미안한데. 그래서 똑부러지네요. 아주 똑부러지네요. 그렇군요.
고은하 씨 미르 씨도 미르 씨가 본명이 방철용 씨니까 그렇죠. 철용아 용사 고은하 씨도 방 씨라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추측이 되네요. 네. 방은하 씨 설마? 아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방효진이에요. 아 정말요? 방효진은 네. 아 방효진. 아 그러면 고은하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고은하라는 이름으로 예명을 정하신 거예요? 근데 조금 어이가 좀 없을 수도 있는데 네. 그 의미는 없고요. 네. 소사 관계자분께서 예. 네. 제일 좋아하시는 분의 여배우 분이 고소영 씨고 신은호 씨가 컴백한다는 소리 있어가지고 네. 자기가 좋아하는 여배우 이름 합쳐서 고은하로 이렇게 만드셨는데 기자분께서 잘못 알아듣고 고은아로 원래 하려면 고은하로 해야 되는데 원래 고은하였는데 네. 기사가 잘못 나가서 왜냐면 제가 이름에 히읗자가 있어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기자분께서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봐주세요. 저희 둘은 다 그랬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연습실에서 연습하고 있는데 비선배님 오셔서 예. 걸어오시더니 딱 문 열고 야 너 미래야 네 하고 들어가시고 야 너 미래야 네 하고 들어가시고 아 정말 아, 네. 아니 무슨... 처음에 무슨 뜻인지도 몰랐어요. 예. 넌 미래야 쑥 나가시니까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용이란 뜻이래요. 미르가 순수 언어로 용이란 뜻이라서 예. 오래 잘 되겠네. 둘 다 어이없게 이름이 네, 어이가 없죠. 갑자기 다 지어주신 거군요. 네. 사실 말이죠 그 이승기 씨 저도 그 고소영 새끼를 보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아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이돌이에요. 오. 아이돌이에요? 아이돌? 근데 아, 이 예. 자리에 있어요. 그럼 미르 아니면 저희 슈퍼주니어 아니면 붐 뭐 여러분들이 되실 텐데. 그러면 와, 완전 축제인데요. 알고 보니 완전 축제.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예. 이제 연기에 대한 이제 신나게 자 이번에 드디어 6월 유전자 남매 고은하와 미르 씨의 유쾌한 모녀 안선녀 신정은 여사입니다. 남매 본색 어떤 이야기인지 이야기를 주세요. 제가 유일하게 3남매 중에서 남동생을 좀 유난히 많이 챙겼어요. 네. 근데 남동생이 지금 연애를 못해요. 왜요? 왜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아니 아니 남동생이 연애를 못하는 게 남동생이 누구 좋다 그러면 일단 다 들어줘요. 호기심 있게 듣고 제가 뒤에서 다 정리를 해버렸거든요. 에? 진짜? 왜요? 저는 남동생이 저 같은 여자를 만나기를 원했었어요. 아~ 나 같은 남동생이 어렸을 때 이상형이 저였어요. 아 제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세상은 넓더라고요. 아니, 아, 그때 몰랐었어. 제가 제 친구들을 풀어서 좀 많이 정리시키고, 예, 예. 왜냐면 지켜줘야 되니까, 왜냐면은 예. 순수한 애니까 때묻을까봐. 예. 좋은 여자 만나라는 마음에서. 네. 네. 항상 제가 차였어요. 이유도 없이. 갑자기 헤어지세요. 그래서 왜 헤어지자? 그냥 헤어지세요. 알고 보니 작은 누나가 그래서 압박을 이렇게. 아, 야, 이거 무슨 막장 드라마도 아니야. 야, 올가미야, 올가미. 아니, 왜냐면 너무 아까우니까. 제 아들이 너무 아까운 거야. 그 누구한테도 주기가. 호칭을 아들이라고 하세요? 예. 네. 아들 같은 동생이다. 아, 엄마가 서운해하지 않아요, 그러면? 아, 제가 다 키웠으니까. 그러나 지금 관심도 말고 화성인에 나오신다. 아니. 이번에 앨범이 엠블랙이 나오는데 네. 많이 사랑해주세요. 근데 앨범이 나오는데요. 아 역시! 아, 저 그 지금도 정리하고 있거든요. 아, 저 뭐 이상한 얘기를 해요? 잠깐만 요즘 연애하는 거 누구야? 자, 입 터지기 시작한 거 같은데? 아, 그 입 터지기 제가 지금 여자를 만나고 있는 건데 아니,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남동생이 누군가 괜찮은 거 같아 그러면 그거를 그 주위에 제 인맥이 있으면 저한테 알려줘요. 그거가 들어와요? 네. 어쨌든 결과적으로 많이 위하는 마음에서 정말 미르 씨를 많이 케어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연예계를 데뷔를 했는데 그런 것 때문에도